오늘도 간만에 여기 시흥동에 있는 무랑 저수지에 놀러 왔는데, 오늘 한번 종단하는데 무랑 저수지를 한 바퀴 쫙 도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시간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. 여기 입구인데 사람들이 토요일날이라 많네요. 물이 있고 저쪽 구름다리를 건너가지고 저쪽으로 한 바퀴 이 건너 코스를 따라서 한 바퀴 쭉 걸어가 볼게. 저쪽 걸어가려면 제가 봤을 때는 못 가도 한 3km, 4km? 4km쯤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, 이야, 넓어요. 넓고, 우리가 늘 가는 이게 농협 하나로마트. 뭐 와봤자 늘이라고 그래봤자 한 달에 한두 번씩 아니면 두 달에 한두 번 오는데,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종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한 100m 왔는데 벌써 1분 30초. 사람들이 많아요. 휴일이라. 휴일이 아니어도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, 이 주변에 이쁜 카페들이 많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차를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저기 보면 저기 카페들이 보이죠. 카페, 식당, 이 무랑호수 주변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. 일이 났나? 청소하나? 저쪽에 사람들도 보이네. 와, 저 오리들이 물속에 많이 있네. 가나가나 오리들이네. 오리들의 세상이네. 예전에 터키 갔을 때 그 지중해 그 호수에 있는 마을을 보는 것 같아요.
야, 벌써 6분 31초. 여기 엊그제 와이프랑 갔던 레이크우드라는 카페가 있네. 레이크우드, 레이크 호수 숲. 강아지가 열심히 주인 따라 걷고 있구만. 여기 뱀이 자주 나오나? 뱀 조심이라고 써있네. 여기는 또 아까는 데크와 다르게
나무가 물속에 잠겼네. 30분이 넘었어. 이제 거의 다 왔던 길로 거의 다 왔어요. 저 데크를 타고 가면은 아까 처음 우리가 출발했던 그 데크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. 여기를 이제 다시 진입을 해야 돼. 쭉 올라가서 저쪽에 아까 우리 출발했을 때 저쪽에 그게 딱 보이는 거죠. 다시 올라가 봅시다. 죄송합니다. 여기도 리모델링 한 것 같은데? 아까 봤던 카페가 이제 반대편에 보이네. 거의 다 와가네. 이제 한 40분 가까이, 35분 가까이 되네. 걸리네. 이게 35분 정도. 아침 다리를 갖다가 물속에다가 독도 안 쓰나. 이쁘게 잘 만들었네. 드디어 처음에 왔던 곳으로 다 와갔는데 정확하게 40분.